예, 5장 준비하는 5장 터닝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5장이 매우 까다롭죠. 예, 강한 반등이 나오지만 쭉쭉 뻗어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5% 넘게 강하게 올라오다가 또 2%대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지금은 3%대. 물론 74포인트 3%가 강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제의 급락, 그에 대한 되돌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나씩 보면서 대응 전략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어제 하락을 이제 오늘의 매수 기회로, 어제 뭐 용기를 낸 분들은 이제 어제 종가쯤에 사서 그런 분들 또 오늘 또 좀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나타날 텐데 이걸 어떻게 매수의 기회 혹은 또 트레이딩의 기회로 이용해야 될까요? 박영호 위원님. 사실 어제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제가 이 증시 이쪽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9.11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이후 탈퇴라든지 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어제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10% 이상을 내리는 거는 제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야,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시장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슈가 없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종가 부근보다 만약에 오늘 시가 부근에서 오늘 사실 갭상승에서 시작은 지수는 했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반 그 시장 주도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관련 주들 이외에는 보합부터 아니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매매성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거죠. 과연 내가 분석하지 못한 어떤 놓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게 다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가 제가 아직 확인이 좀 덜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시장 움직일 때도 보면은 이렇게 매수 포지션하고 매수 포지션을 봤을 때 이건 좀 밸런싱이 좀 맞아야 되는데 밸런싱이 안 맞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5%대 3% 이렇게 있고 주저앉는 아직도 변동성 있는 장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부터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동시효과에는 오늘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뭐 팔다가 막판에 선물을 샀고요. 예, 오늘은 또 보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 기관 선물 매도 하더니만 또 기관도 선물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 상당히 큰 그 힘겨루기와 이들도 고민이 있다는 흐름들일 거예요. 권택중 대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네, 무엇을 봐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참 뭐 이례적인 하루였고요. 뭐 이제 꿈같이 하루가 지나가고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왔으나 또 중간에 현물 매도가 좀 쏟아지면서 상승분을 또 반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면은 5%대 가까이 시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2%대 방금 장중에 저가 기준으로는 1%대 상승까지도 예, 상승이 나오면서 쭉 상승분을 쭉 반납하기도 했죠.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유를 정확하게 사실 찾긴 힘들죠. 심증은 많이 있습니다. 뭐 엔캐리 청산 아니면은 뭐 경기 침체 발 또는 뭐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무엇 하나 확실하게 이것을 설명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또 섣불리 뭔가 끝난 게 맞나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좀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럴 때 봐야 될 건 뭐 기술적 지표 하나, 그다음 펀더멘탈적 내용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급락 때도 늘 항상 뭐 얘기했던 게 뭐 코스피 지금 PBR이 얼마다 이런 얘기들, 의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쇼크에서는 사실 PBR 몇 배다 이런 얘기들도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을 그걸 깨고 내려갔던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럼에도 이야기는 드려야겠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400포인트가 PBR 0.86배 정도 됩니다. 전일자 이제
장 마감 직전에 300포인트 때까지 내려갔었죠. 한 2380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0.9배 이하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에는 얼추 바닥권이 나오고 이후에 일주일, 이주일 정도 시계열을 좀 돌려보면은 대부분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 대부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자산가치만도 안 되는 그래도 적절하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는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명확한 이유가 없다. 여러 가지 뭐 심증들만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진단 먼저 해봤고요. 전략세였고 이번엔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로 섹터 얘기를 하도록 하죠. 두 번째 내용은요. 예. 정말 많이 떨어진 그죠? 또 올라오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주가를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상승이긴 한데 봉 차트 자체는 지금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보면 소부장들이 오늘 뭐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인지 소부장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강하게 5% 7%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박영호 위원님 반도체 전략.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 증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 저는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 지수나, 우리는 반도체 업종의 그 상승 요인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HBM이다. 삼성전자가 작년 11월부터 HBM3E를 올해 6월 정도나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고요. 지금 이제 8월이나 9월 정도니까 한 3개월 정도 늦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거의 그 공급이 확실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돼야 국내 반도체 업종이 다 살아나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어제 만약에 그 급락하는 이러한 이상한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저는 오늘 매수입니다. 전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지금 아직도 변함이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좀 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까 선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봐서는 싸다. 지금 현재만 봐서는 매수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 말씀도 듣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사실 중심을 못 잡아주면 소부장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투탑을 제껴놓고 가기는 또 어려운 환경 아닐까요? 네, 일단 뭐 소부장들이 강한 이유는 뭐 낙폭 과대도 있겠고 용인 네. 쪽에 이제 뭐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 내용들 아무래도 이제 증설들을 들어가면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장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소부장 단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생각보다 또 잘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에는 뭐 외국인의 힘겨루기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인데. 최근에 일단 이슈를 보면은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지연 내용이 있죠. 뭐 확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확정적인 것으로 외신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뉴스 플로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기회 요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E 납품을 위해서 굉장히 퀄리티 테스트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해당 블랙웰 제품들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납품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무언가 삼성전자가 좀 그 사이에 미집고 들어갈 수 있는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고 하면 그런 기회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발 폭락이 삼성전자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대급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뭐 봤을 때는 8, 9월 달 정도로 얘기들은 조금 모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 HBM3E 승인이 언제 될 것이냐. 사실 이것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뭐 올해 안에 안 된다, 뭐 아니면 뭐 겨울쯤에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8, 9월 달쯤에 된다고 하면 된 이후에 엔비디아가 정상적으로 해당 블랙웰 제품들이 납품이 들어가고 이 제품에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이 납입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 역시 사실 비슷한 궤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장세가 불안정한 와중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자산 가치가 좀 더 PBR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은 무게추를 쓸 필요도 있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내용 볼까요?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네, 조선주 어떻게 볼 것인가. 강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흔들릴 때 안 흔들리는 게 강한 거잖아요. 오늘 조선도 보고 뭐 일부 과거의 대장주였었던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현대일렉이라든지 이런 주식 강합니다. 특히 조선주는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은 12%, 현대중공업은 11% 가고 있습니다. 권택중 대리께서 조선주 시장에 대안입니까? 네. 네, 보면은 조선주들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말아 올렸습니다. 뭐 현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월요일 종가가 아니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20만 9천 원 정도로 끝났는데 현재 20만 7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의 하락은 뭐 없었던 조선 섹터들은 이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꽤나 이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이 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기대 수요도 많이 있었던 거고요. 급락을 기회 삼아서 들어왔던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고 오늘도 이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사실 기대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조선가 상승 두 가지를 염두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먼저 당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이 지금 뭐 상반기쯤 한 여름쯤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락이 좀 됐는데 이 해당 하락분이 결국에는 조선 기업들의 마진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3분기 실적부터는 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익의 이 상승 사이클이 3분기, 4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클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먼저 뭐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27년 인도슬로까지는 채워졌다고 합니다. 수주발로 해서 현재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28년 슬롯까지 계속적으로 인도슬롯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클은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외에도 다른 모든 조선사들 비슷한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어제의 하락을 모두 딛고 일어서는 모습인 만큼 지금 시장의 중심 분명히 조선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강했고 이 강한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게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 좋고요.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섹터입니다. 예, 수출주 화장품 음식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삼양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의 뭐 실리콘트 이런 쪽도 사실은 강하게 이제 반등에 강한 대열에 동참하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올라올 이제 수출주도 다시 좀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다만 이제 또 환율 이런 것도 좀 변동은 부담도 되고요. 박영호 위원님 수출주 얘기해 주십시오. 수출에 관한 거는 그 7월 수출이 8월 1일자 이제 공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종목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투톱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실적이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이 좀 수출 물량이 좀 감소가 됐고 중국의 수출 물량이 좀 늘었는데 중국의 늘은 물량이 반도체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일부 석유화학 제품도 중국의 경기가 조금 좋아질 지진이 보여서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좀 큰데 이런 것들이 좀 감소가 돼서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화장품은 전월에 좀 감소를 해서 좀 불안했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류 정도로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미주나 이런 쪽으로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화장품들 좀 하락을 했다 이런 측면이 든다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변압기 쪽이 좀 많이 몰랐는데 변압기를 보면은 일반 기계 쪽에 이제 변압기가 좀 속해져 있는데 일반 기계가 그 전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거는 이제 중장비였었는데 요즘엔 중장비보다도 이런 쪽으로 그 차지가 많다라고 하는데 일반 기계 수출도 좀 증가했다는 점 감안해 보면은 변압기 수출도 상대적으로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네. 조립용도 있고 하지만은 주로 보면은 수선용, 교체용 이런 쪽이 높다라는 걸 봤을 때 타이어 쪽하고 일반 부품 쪽하고는 실적들이 3분기도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 동향이나 우리 2분기 그 실적을 봤을 때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를 필두로 해서 섹터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뭐 수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겠어요? 관련주들이요? 확인했고요. 자, 시장과 함께 주요 섹터들 저희가 반도체, 조선, 그 다음에 수출주 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그 동원 시스템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죠? 네, 2차 전지입니다. 그 뭡니까? 알루미늄 막입니까? 그 그렇죠. 4680 캔. 네네, 캔이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어제는 시장 충격이 있었으니까 불가피하게 다 충격이 있었는데, 어제 그 하루 이틀의 노이즈를 빼면 괜찮은 거지. 잠깐 코멘트해 주시고 오늘 관심주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2차 전지가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가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좀 옮겨보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이런 쪽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고 수요가 늘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테슬라가 생산하는 4680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올해 4680 배터리 채용을 50%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체 생산이 좀 부족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원형 캔이 들어가는데 이걸 국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계약이 체결된 데는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이 동원 시스템즈는 이것이 그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는요? 역시 테슬라 관심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동원 시스템즈는 이번에는 원형 캔을 만드는 니켈 크롬 도금 강판. 이걸 생산하는 게 TC 스틸이 있는데 이번에 동국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동원 시스템즈하고 협약을 맺고서 이번에 그 니켈 도금 강판을 양산을 하는데 8월부터 양산을 합니다. 동국산업 홈페이지가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은 철강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회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니켈 도금 강판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여기에 시설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이쪽에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자동차용 특수 강판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4680 배터리 동원 시스템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8,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지대가는 오늘 저점 이하 부근인 한 그 4,500원 이 정도를 그 지지대가로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가 7,500원이 아니고 4,500원 예, 고쳐주세요. 네, 예. 지금 주가가 5,500원 예. 수준이니까요. 네, 네, 그 목표가는 8,000원으로 잡았고 선정가는 4,500원으로 정정해서 동국산업이었고요. 네, 권택중 대리 관심 정보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저는 현대로템 준비했습니다. 방산 섹터고요. 지금 뭐 현대로템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방산주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2분기 실적 워낙 좋았죠. 사상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1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YOY로는 68% 정도 전년 대비 이익을 상승을 시켰고요. 이익 상승의 요인은 역시나 뭐 상반기 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입니다. 수출 사업 부분이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최근 이제 어제 이은 이제 하락발은 이제 증시가 좀 꺾이면서 잠시 이제 크래시가 나와서 오히려 방산주 현대로템 들어가기에는 적절한 주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하반기 일단 기대되는 부분은 폴란드 쪽 폴란드향 K2 2차 계약
2차 수출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증시 주식 현재 4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죠. 전고점이 5만 2천 원 정도 나왔었는데 충분히 5만 원대 이상 레벨업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폴란드 2차 K2 계약 해당 뉴스플로우를 잘 살피면서 접근하시기 좋은 종목으로 현재 로템 준비드렸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만 5천 원 수준에서 매수하고요. 5만 원 이상 목표가로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까다로운 장인데요. 두 분께서 시장과 함께 관심 섹터 이야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